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민숙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온 뒤라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지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민숙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이 중심 업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후 수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2030 서울 플랜이라는 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자, 영등포구 이번에 신길동으로 떠나볼 텐데 자, 통건물 사이즈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 6분이면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대지 면적이 181.15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옥상까지 하면 지상 4층으로 총 5계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원룸 8실, 투룸 5실, 쓰리룸 1실, 총 14세대로 원, 투, 쓰리룸의 다양한 구조로 지어져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21억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건물 특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으로는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옥탑까지 총 5계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구조가 다양하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살수 있어서 세입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건물이므로 현재 공실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공간은 작은 정원과 텃밭을 만들어 아기자기한 도시농부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쓰리룸은 아파트 32평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도 약 56평으로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은 통건물 투자하실 때 토지의 이용 가치가 앞으로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소액으로 통건물을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통째로 준비가 됐습니다.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된 곳인데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지금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다 나와 있죠. 뭐 숫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와 함께 안에 들어가 보면 옵션도 풀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꼭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지하철역 신길역에서 5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점도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알아볼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1호선, 5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하여 금융 업무지구인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여 마곡, 여의도, 마포에 갈 수가 있고요. 1호선은 영등포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배후의 임차 수요가 넉넉히 갖춰져 있는데요. 1, 2, 3 룸의 다양한 구조로 세입자가 선호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 공실 걱정이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국제금융지구와 국제업무지구로 발전하는 여의도 용산 개발과 맞물려 신길동은 동 전체가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와 용산이 개발이 되면 바로 인접지역인 신길동은 주거지역으로 매우 선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지개벽을 한다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신림선이 영등포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까이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길 뉴타운 등 앞으로 주변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가치 및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둘러보시면요. 일단 지하철이 가깝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쇼핑몰이나 마트, 시장 이런 것들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생활 환경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보시면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향후 미래같이 같이 챙겨갈 수 있다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또 주변에 보시면요. 서울대, 뭐 숭실대 이런 학교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뭐 수많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럼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와 용산이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개발되는 것과 잘 맞춰서 신길동 전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는 전 월세가 강세하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또한 56평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급매물은 아니지만 급매물의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토지는 향후 어떤 가치로 변해 있을까요? 현재의 저렴한 가격과 미래의 높은 가치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호선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의도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업무지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마곡 쪽에도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전월세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2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세 보증금은 13억 5,500만 원, 월 임대료 303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대출 5억 원을 활용하면 실투자는 2억 4,5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인 세대 거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저렴한 실투자금으로 미래 호재에 따른 추가 가치를 확신하시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길동 통건물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